TV 여러분, 오늘은 제가 노트북을 얼마 전에 사서 너무 좋아요. 작업용인데 스튜디오 사이즈도 너무 좋고, 일단 노트북도 구매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영상을 오늘 찍어볼 거면 뒤에 주점에 거추장한 거좀 치우고 먼지 털어내고 독서대로 이렇게 하는 건좀 편하거든요. 해봤는데 다이소에서 산 건데, 이거는 마우스 USB. 회색깔로 잘못 사서 오늘 바꿔왔더니 이번엔 삼각대가 말썽이라 내일 바꿔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쭉 펼치면 엄청 편하게 쓸수 있어요. 화면도 낮춰 이렇게. 근데 작업용 유튜브 여기 이제 뒤에 곡선대를 한번 꾸며봅니다. 저는 엄마가 물건을 많이 사셨는데 서비스를 받아온 거래요. 근데 필요 없어서 버리려다가 저 혹시 쓸까봐 놔두셨다는데, 맞아요. 저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스티커 꾸미는 거 엄청 좋아해요. 엄마가 잘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누르면은, 혹시, 하루니? 이렇게 누르면은, 영어로 이렇게 끈이라 써있는 건가? 푸시랑 푸시도 아니고. 여기 보면 소프트라인. 슈퍼 소프트 세일. 이렇게. 그런 제대로 스티커 같은데, 제가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것만 쓰면 뭔가 허전하려나? 근데 크기가 꽤 커가지고 허전하단 말은 안 할 것 같아. 쿠션감도 있어서 노트북 잘 받쳐줘갖고 좀 예쁘게 잘 되지 않을까요? 검정색 스틸이 마음에 들어가고 검정으로 바꿔왔습니다. 회색 잘못 사고 색깔 안 보고 사면 항상 색깔 밖으로 가야 되고 고난이 많으니까, 여러분은 다이소에서 이거 사실 때 꼭 이런 거 색깔 보고 사시기, 구매하시기. 맛있겠죠? 완전 말랑말랑 소프트한 스키시 같아. 재질이 엄청 좋아요. 일본 건가 봐. 너무 귀여운데요? 벌써 왔다? 이것만 붙였는데 너무 귀여워서 어떡해? 밑에는 이렇게 피자 꾸미고, 밑에다가, 아니야.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까? 이렇게 꾸미면? 벌써 너무 귀엽죠? 이거 바게트 밑에다 꾸미면 되지 않을까요? 스티커로. 이것저것 꾸미면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 이게 울고 있어갖고. 발음이 이상해. 잘 안 떼져요. 서천력이 엄청 세다는 뜻이죠. 근데 이런 거는 떼타면 좀 짜증나게 나는데. 해지면 모르면 되니까 일단 깨끗하게 몇 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기분이 좋네요. 아, 찍기 힘들어. 한 손으로 너무 뜯으려니까 힘들어서 잠깐 껐다 켰어. 멈췄다가 영상을. 이렇게 밑에다가 뿅! 하고 좀 해주면 예쁜 스티커 완성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위에 올리면 좀 폭신폭신한 느낌 나지 않을까요? 역시 귀여워. 딱 가려주면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거 스티커 따로 붙일 거고, 그리고 엄마가 또 서비스를 받아오시고 버릴 뻔하셨다는데, 저 스티커가 나왔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좋고, 당연히 저는 이런 거 좋아하니까 쓰죠. 엄마의 현명한 손책이었습니다. 이건 또 뭘 써야 하는데, 책상에도 이렇게 쿨링기 꾸미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쿨링기를 꾸미고 싶었어요. 이거는 보통 도톰한데 이게 한 장이 끝인 것 같아요. 한 장밖에 없어서 좀 아쉬운데. 뭐 다른 거 없지? 그냥 앞뒤로 모양만 잡혀있어서 너무 놀라가지고. 스티커를 코팅기다가 꾸며봅시다. 고장나지 않게 잘해야 돼. 이번에는 펜. 근데 시킬 때 쓰는 건데, 여기다 두면 고장날 것 같으니까, 여기 옆에다가 좀 꾸며주려고요. 카카오 브랜드 좋아. 아, 손톱 자국날까? 이게 한 손으로 뜯기가 힘들어. 하나씩 붙여주면 되는데 꾸미고 올게요. 불편해가지고 보여드리면서 보면 더 좋긴 한데, 스티커로 역시 이렇게 꾸며졌고요. 조금 허전하긴 한데 딴 스티커도 붙이면 되니까 오늘 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 남의 스티커는 또 어디다 쓰면 좋을까? 공기청정기 갖고 왔는데 여기다 꾸밀까요? 에요. 근데 이거 충전기가 어디 갔는지 안 보여. 이거 작은 거라 어디 갔을까? 다 숨겨놔갖고 찾아봐야 돼. 딴 바가 찾아봐야 되고, 여기 앞면을 좀 꾸며줍시다. 카카오 브랜드 좋아해가지고 붙이면 되게 귀여울 것 같거든요. 에어가 오아였나? 오아 부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이렇게 좀 되는 제품이라 일단 붙이고, 저는 두 개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꾸몄고요. 뭔가 독서대도 좀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다른 스티커도 쓸 건데, 그리고 청정기도 일단 찾아올게요. 제 얼굴 빛이 안 되는데 왜 트림 나올 것 같아. 안 돼. 귀엽죠, 그래도.
원래 방에 있던 2구짜리 가져왔고, 다음에 콘센트 없는데 또 사주자. 비었어. 이거 딱 맞는 거 찾아가지고 방에 쳐볼게. 서랍에 있는 거 작은 거 있기는 다 뭔가인데 다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좋아해요 전 이렇게. 잘 맞는 거. 근데 안 켜지나? 고장 난다 설마? 켜줘야 되는데. 콘센트가 이게 맛이 갔나 봐 이거 하나가. 잘 안 되네. 안 됐죠? 또 해볼게요. 안 되는 거 같아. 잘 안 먹는 거 딴 거. 얘는 먹겠지? 딴 데다 빼왔으면 되겠지? 왜 안 되지? 얘도 안 되네? 이게 고장 났나? 아씨 모르겠다. 이거 빼고 이거 껴보자. 이렇게, 이렇게 바꿔볼까요? 되려나 그러나? 가운데 거. 안 되네. 고장 났나? 모르겠어. 안 맞는 걸까? 옮기니까 돼요. 콘센트가 이상한 거. 얘가 안 먹는 콘센트네. 그러니까 이제 안 먹나 봐. 딴 거. 여기다 해볼까? 또 안 켜져. 딴 건 왜 되지, 그럼? 뭐 대체 뭘 충전되는 거야? 왜 안 돼? 여기 딴 거 해야 돼? 아, 뭔지 알 것 같아. 이거 멀티탭 때 하나가 빠져있네. 그래서 안 되는 건가? 이제 될 것 같아. 안 되네? 왜 안 되지? 당황스럽네. 아, 이건가? 아씨, 헷갈려. 헷갈려, 벌써. 이건가? 안 되는데? 뭐지?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나? 이게 아닌가? 여기다 꽂는 건가? 아, 헷갈려. 아, 여기다 꽂는 게 맞았어. 어쩐지 안 되더라. 왜냐면, 2구짜리니까, 여기 뽑고 여기다. 2개구짜리를 넣고,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 맨 앞쪽에 꽂아주시고. 원래 잘 쓰는 건 뒤에 넣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됐어, 이제. 이거 잘 나와. 근데 이게 되는 건가 모르겠네. 에어. 어, 된다. 바람 나온다. 이때까지 안 쓰고 막 방치해 뒀는데 공기청정기라 바람이 나올 거예요, 이제. 선풍기처럼. 더블로. 좋았어.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스티커로 꾸며봅시다. 됐습니까? 충전기가 좋아요. 아, 제가 영상 보면서 느낀 건데, 혼나줘갖고 얼굴 보였을까봐 막 살펴봤더니 머리카락이 있네요, 지저분하게. 죄송해요, 여러분한테 더러운 거 보셔가지고. 머리카락 이건가? 어, 치워버리지. 더러워. 너무 잘 보여. 아, 여깄다. 카메라에 너무 잘 보여서 당황했어. 이거 치울게요. 올라갔다. 콘센트에 묻어가지고. 좋았더라. 됐어. 이제 좀 맞춰 깔끔하죠? 오늘은 가볼까나. 많이 샀는데 이게 여러 장 있었잖아요 중고 홀로그램을. 근데 생각해보니까 독서리는 땅으로 샀었는데 너무 지저분하게 많이 해도 안 좋을 것 같아서 통영장을 꾸며보는 게 어떨까. 이거 비공짜 냉장고처럼 쓰고 있는데 지금은 다른 것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통영장이 이걸로 꾸며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한번 열심히 꾸며보겠습니다. 홀로그램 파이팅! 즉흥적으로 앞면부터 대략 대충 붙여도 예뻐요. 이런 거는 완전 실제로 본 것이 예뻐요. 아무튼 꺼도 홀로그램 스티커라 반짝반짝한데 여기서 티가 안 나서 좀 그러네. 예쁘게 잘 꾸민 것 같고 안에 내용물이 잘 보일 텐데 뚜껑도 조금씩 남는 스티커로 꾸몄어요. 잘 안 보이죠? 초점 나갔어. 초점아 돌아와. 아, 돌아와. 초점아 돌아와. 안 보여. 와. 왜 이래, 이거. 쉣. 아, 햇빛 때문에 그런가? 자, 됐다. 하트. 왜 이렇게 뽀얗게 나와? 난 초점아 좀 잡혀봐. 됐다. 하트. 물결. 또 안 잡혀. 커피 물결? 아, 왜 이래, 이거. 금강 건가, 이거? 아닌가? 원진가? 커피 물결. 이렇게 보면 이거 어렵다. 그 다음에, 하트, 물결, 별, 블랙. 이렇게 써있어. 원진. 치우. 잘 안 보이지.
어쨌든 예쁘게 잘 꾸미는 것 같아요. 만족스러워.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드렸지만 나는 스티커 이 토끼 스티커가 너무 지겨워서 여기다 싹 다 붙였거든요. 아래쪽에 들꾸몄는데 스티커 새로 주문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사놓고 안 쓴 거, 모아놓고 안 쓴 거, 옷 받아놓고 안 쓴 거, 더러운 스티커를 모아놓은 거 싹 다 있거든요.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다꾸할 때 좋을 것 같아서 남겨놨더니 다꾸가 아니라 저 보관 하나 좀 꾸며볼까 해요. 일단 여기 앞면하고 옆면 다 그냥 싹 다 꾸며볼게. 제가 스티커 꾸미기 좋아하는데 딱히 통이 없어서 더 이상 꾸밀 애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튼 멀티탭도 꾸미고 싶은데 멀티탭은 감전의 위험이 있어. 그리고 무서워. 전기 무서워요. 위에도 안 쓰는 스티커 딱다 붙였거든요. 귀엽지 않아요? 시험 기간에 실제로 하는지 시험에 대한 걱정? 공부. 난요 지각대장 핫버섯 지수요. 과거의 나 착장 맡겨. 돈 충격 진짜 없음. 돈 부자 대박. 돈 들어오는 부자. 그리고 저는 후딩에 붙어있던 핸드폰 액정 닦는 그건데 그냥 붙였어. 거꾸로 여기는 똑바로. 다 울었니? 이제 할 일을 하자. 다른 분들이 고마워. 다른 곰돌아 고마워. 어느 스티커 이렇게 해가지고 윗부분 윗부분 옆부분 아니 옆부분 윗부분 다 꾸몄으니까 이제 싹 다 꾸며보겠습니다. 고고. 가위도 가져와야지. 가위가 있어야 또 이쁘게 꾸며줄 수 있어. 인쇄 이런 조각 스티커나 원형 스티커 도매송 그냥 떼면 되고 이것도 그냥 떼면 되는데 이런 거는 가위로 잘라야 돼요. 인쇄를 하나 이거? 기억이 안 나. 모르겠어. 인터넷에 솔직히 스티커 꾸미는 거 옛날에 별로 안 좋아했는데 좋아하긴 했는데 막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막 좋아하진 않았어. 근데 너무 좋아요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꾸미러 갑시다. 옛날 안 보여서 저기 위에다 꽂아놓거든요. 빠밤 진짜 있죠? 진짜 이거 오랫동안 리뷰를 안 해서 다 못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스티커 막 잔뜩 붙여서 완성을 했습니다. 귀엽죠? 나름 만족스러운데 미완성된 동영상들을 제가 지금 완성하고 있어서 귀엽게 잘 완성한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워요. 끝.